찌르기 같이 생겼죠? 이제 물에다 헹구지 말고 요대로다가 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 이제 무청, 무시래기라고 그러죠?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삶아가지고 좁은 공간에서도 잘 말려서 겨울내 내년 봄, 여름까지 드실 수 있나 해가지고 오늘은 무청 시래기를 맛있게 삶아서 잘 말려서 내년 봄까지 드시는 방법을 이제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무청 시래기. 무는 이렇게 자르죠? 귀엽나요? 까꿍. 와, V라인인데? 지금 약간 V라인 아니요? 무청을 한번 삶아가지고 시래기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물이 팔팔 끓고 있죠? 그러면은 천일염 한 주먹을 줄기하고 이파리하고 어느 게 더 연한 것이요? 당연히 이파리가 연하니까 줄기 쪽부터 넣어줄게요. 무청 시래기 꽃이 피었습니다. 꽃다발 같지 않요? 오늘은 내 손이 모델인가?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불 세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삶아주세요. 자, 좀 시래기 같이 생겼죠? 이제 색깔도 그렇고. 일단 20분이 넘으면 한번 이렇게 보셔요. 조금 덜 삶아졌네. 그냥 딱 봐도. 지금 애초에 이거를 푹 잘 삶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뻐둥뻐둥하고 아무리 뜨거운 물에 담가놔도 이게 뻣뻣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이걸 아주 푹 삶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20분 이상 되면은 이걸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보셔요. 집에서 요걸 갖다 해서 드실 때는 조금 푹 삶아주셔요. 그래야지 아주 다시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해 먹어도 이게 아주 보들보들하니 아주 맛나답니다요. 된 것 같죠? 자, 한번 꺼내볼까요? 항상 조심하셔요. 이거 시래기 담궈 먹으려다가 손대면 큰일 나니까. 이 마른 우거지를 만들 때는 이 찬물에다가 담그면은 이게 말려다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 물에 헹구지 말고 그냥 요대로 지 열기에 요렇게 익어가면서 마르게 이 상태로다가 말리시면 돼요. 비타민C도 풍부하고 겨울에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을 이 시래기가 많이 채워주잖요. 그러니까 이 무청 시래기, 특히 배추 시래기도 좋지만 무청 시래기가 엄청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영양도 많고 그런 이 시래기를 한번 이렇게 삶아갖고 말려가지고 겨울내 내년 여름까지 한번 맛있게 드셔보셔요. 베란다로 고고씽! 자, 우거지를 삶았으면 한김 나간 다음에 빨래 건조대에다가 척척 걸쳐서 말려주셔요. 만약에 이런 빨래 건조대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옷걸이를 사용해서 한번 널어보세요. 빨래 건조대가 없으신 분들은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다가 일회용 세탁기 옷걸이에다가 걸어가고 말리시면 된답니다. 물기가 쫙 빠지면은 그늘에다가 말리셔야지 새파랗고 아주아주 맛있답니다. 영양 많고 맛있는 무청 시래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빨래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말려서 내년 여름까지 드시고, 이 빨래 건조대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세탁소용 일회용 옷걸이로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베란다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쭉 널어놨다가 살짝 마른 다음에 드시면은
엄청 맛있고 영양가도 아주 풍부하잖아요. 지금 2, 3일 지났는데도 이렇게 거의 다 말라갑니다. 이렇게 바구니나 뭐 이런 데다가 넣는 것보다 이렇게 빨래 건조대에다 널면은 간단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곰팡이 날 일 없이 이렇게 잘 말린답니다. 겨울철 영양가를 책임질 무청 시래기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일꾼TV에 큰 힘이 된답니다.